자, 9월 4일 업데이트 노트가 나왔습니다. 자, 7분 전에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자, 연대기 어둠 속의 음모. 베르칸트 장원의 비극이 밝혀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저거 던전 열리잖아요. 요거. 필드 던전도 열리는구나. 필드 던전. 이거 포인트 좀 모아놓을까? 원한의 숲 다음에 이제 비극의 대저택이라는, 리무니 베르칸트가 나오게 됩니다. 요번에 보니까 막 쇼츠로도 많이 나오던데. 얘랑 같은 거 아니야? 마녀의 정원에 있는 얘를 이제 꼬드겨가지고, 뭐 그렇다는데, 아무튼. 내려가 보겠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서버 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한시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 간에? 급했나? 이거 솔란트에 판매한다고요? 서버 이전권을? 대박인데? 예. 아, 투기장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자, 방검 사용 캐릭터가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원래 이거 뭐 법봉이 또한 명으로 제한되지 않았었나? 자, 점점 조여옵니다.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이 계속 이제 오는데요. 그리고 주간 목표를 달성하여 획득한 투기장 주화로 보상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좀 어떻게 바뀌려나? 추가되려나? 한번 봅시다. 이제 시즌 1이잖아요. 랭킹에 따라 테두리 변경이 가능하다. 오. 아, 그래서 장검과 마법봉 사용 캐릭터는 각한 명만 존재할 수 있고요. 주간 목표. 투기장 주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주간 목표는 최대 10회까지 해서 3회, 5회, 10회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주화로는 어떤 거를 구매할 수 있냐? 아, 이거구나. 허리띠. 이게 뭐냐면, 그, TL 코덱스라든지, 그, 뭐였지? 뭐, 아무튼 그거에서 보면은, 얘네가 있었어요. 이게 아이템이, DB에 있던데, 아, 얘네였구나. 얘네가, 공속에다가, 뭐, 스탯 몇 들어가 있고, 뭐, 명중이랑 회피였나, 뭐, 이런 건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아무튼 얘네 꽤 괜찮았어요, 팔찌가. 팔찌가 5종이 담겨 있군요. 뭐야, 근데 3개네? 투기장 주화 3개로 살수 있네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도 이거 팔찌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많은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친선전으로도 주게 되나? 모르겠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투기장을 좀할 만한 이 니즈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투기장 랭킹 보상인데요. 랭킹 보상으로는 변신, 날탈 변신, 날아가는 변신 이런 거좀 주고. 야, 요거는 완전 그롤 챌린저 그 느낌인데? 롤에서 보던 그 느낌인데? 이거 저작권 문제 없나?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아, 프로필. 드디어 프로필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좀, 롤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튼 요건 뭐, 이따 치고. 아, 불의 축제 지역 이벤트가 협동 타입으로 개편됩니다. 야, 드디어 지역 이벤트가 많이 바뀌었네요. 드디어 협동할 수 있는 지역 이벤트가 등장했습니다. 낮에도 발생하고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네. 저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지역 이벤트는 내가 잘 몰라요. 뭐 하라던데 뭐잘 모르겠어. 네, 바뀌었네요, 이제. 화재를 진압해야 됩니다. 오호. 불의 호크로 처치. 방어를 깨야 합니다. 뭔가 같이 던전을 도는 느낌이겠네요, 이제. 야, 그리고 빛의 진원제도 협동 타입으로 바뀐다. 수석기 파괴하고, 오염된 잔해 제거하고, 어둠의 핵을 전부 제거하고, 아, 재밌겠는데요?
근데 이거 몇번 하다 보면 질린다? 이런 건 이제 시나리오 형식으로 이제 와우 같은 데도 있었는데 한두 번 하면 재밌지. 이게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뻔해가지고 새로움이 없으면 항시 질리는 느낌이죠. 자, 일부 컨텐츠의 플레이 경험이 개선됩니다. 자, 톨랜드 지역의 필드보스 생명력이 상향됩니다. 아, 이게 좀 패턴 보라고 상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투 중이던 몬스터의 기여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죽었다 해도 그러고 일성 차원진에서 보스의 핵심 패턴을 체력 90대부터 사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패턴을 자주 보게 만드는 거겠죠? 아무래도 자, 일부 전투 경험이 변경 및 개선됩니다. 장검 사슬갈고리 스킬에 피해량이 추가됩니다. 오호 자, 상태 이상 면역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정거리 밖에 타깃에게 이로운 스킬 사용 시 자신에게 사용하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자, 장검, 피해가 100%만큼 늘어나도록 됐고요. 일격 방패에 관통의 일격 스킬 특화가 적용될 경우, 법이 피해가 대상의 판정을 무시하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태 이상. 상태 이상 면역 게이지가 좀더 빠르게 증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면역 게이지란 게 뭐죠? 이런 게 있었네요. 상태 이상 효과가 적용되지 중이지 않을 때 상태 이상 면역 게이지가 좀더 빠르게 감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상태 이상 면역 전조 현상이 아면 전조 시간이 1.5초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상태 이상 면역 게이지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점감 효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절을 한번 걸렸고 그 짧은 시간에 기절이 한번더 걸려. 그렇게 되면 상태 이상을 좀 면역하는 게이지가 빨리 차기 때문에 다음 스턴에 대해서는 면역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게 이제 점감 효과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절이 걸렸다고 좀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이 점감 효과가 풀려가지고 다시 스턴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지속적인 상태 이상을 연속해서 맞지 않도록 좀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양손검에 대한 너프라고 봐야 될까요? 어찌 보면 밸런스 상으로는.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좀 CC기가 많기 때문에 양검한테 좀 좋은 현상이긴 한데, 좋은 상황이긴 한데, 뭐, 좀, 개념이 어렵네요, 근데. 개념이 어려워요. 보통 그냥, 스턴을 첫 번째 맞았으면 두 번째 스턴은 뭐 지속 시간이 한75% 된다든지, 점점 그 퍼센티지가 줄어들게 하면서, CC의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건 뭐 게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 난잘 모르겠다. 자,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일부 시스템이 개선 및 조정됩니다. 진짜 얘네는 편의성에 그냥 미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열심히 하긴 해. 자, 파티 모집 게시글에 파티원 리스트를 선택하면 창이 고정되고 해당 모집글 소속 파티원의 명함과 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이제 뭐다볼수 있군요. 예, 좋네요. 자, 채팅 크기 옵션이 기존 3단계에서 5단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좀더 크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험 코덱스의 시작과 끝 연출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후보자 가이드도 다시 볼수 있게 만들고 신규 잔치 요리가 2개 추가될까? 난뭐 요리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 이게 많은 건가? 방타도 있고 그러네요. 추가 피해 있고 좋네. UI 쪽 단축키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습의 거리 증가 특화가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리고 프로모션 서버 이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거 29,000 솔란트에 판매하고 있다. 대규모 서버 이전이 일어나겠군요. 솔란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미러 부티크 컬렉션. 예전에 판매했던 이 다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크로넨 리버티 9월 4일 업데이트 노트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올라가서 좀 축약을 해보자면요, 많은 큰 변화는 일단 투기장 앞으로 나올 거는 뭐 당연히 있겠고, 투기장 같은 경우가 새롭게 이런 주간 목표가 생기면서 보상으로 이런 신규 이성 팔찌를 구매할 수 있다. 부하 3개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저렴해 보인다 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투기장 참여를 좀 독려하는 것 같고, 그리고 등급 표시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런 프레임, 내 얼굴 이렇게 프레임 해가지고 남들에게 내가 투기장 좀 친다 라는 거 자랑도 할수 있고. 자, 그리고 지역 이벤트가 이렇게 좀 바뀌었다. 원래 그냥 모아서 납품해서 반납하고 이게 다였는데, 이제 불의 축제와 그리고 이 빛의 진원제가 협동 타입으로 개편이 되면서 좀 다른 사람들과 시나리오 진행 방식으로 1단계 이렇게 하고 2단계 이렇게 하고 마지막 끝까지 해서 적의 어떤 음모를 파헤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혼돈의 망령을 처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동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 거 상태 이상 게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더 이제 CC기를 중복해서 많이 걸지 않도록 하는 패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검 스킬이 좀 바뀌었다. 사슬 갈고리의 스킬에 피해량이 좀 적용됐고, 이런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파티원의 무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파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좀알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추가됐다 하고요. 이 정도가 좀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데이터 노트 한번 봤습니다.